푸드세인 분이 한밤에 누군가 뒷마당에 묻어든 왕성호의 돈을 모두 도축한 것인데 그날 이후 도둑맞은 돈 생각에 시금을 전폐하고 몸져놓은 와하오.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도둑은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그렇게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고 괴로워하던 어느 날, 평소 꾸준히 먹어오던 약을 먹으려던 순간, 저렇게 살아서 뭐해. 절대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생각을 하고 마는데 아내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유서를 쓰고는 창문을 모두 닫은 채 저런 가스벨브를 열어놓고 그대로 영영 잠들어 버리기로 결심한 것.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자 수면제 몇 알을 먹고는 막 잠이 들려는 찰나. 여보! 여보! 당신 괜찮아? 때마침 외출했던 아내가 돌아오고 이게 무슨 냄새야? 방 안에 가득한 가스 냄새와 함께 유서를 발견하고는 상황을 눈치채는데 당신 무슨 생각인 거야? 가스 꺼야죠. 서둘러 가스를 모두 잠그고 재빨리 방 안에 모든 창문을 열어 한동안 환기를 시키는데 당신 지금 생각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어?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어? 그리고 조금 전에 경찰서에서 연락 왔는데 용의자를 잡았대. 우와. 우리 어쩜 돈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정말? 빨리 경찰서 가자. 괜찮아? 이런 몸으로 어딜 가려고 그래. 내가 경찰서 가서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볼 테니까 좀 쉬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 이런 허튼 생각 하지 말고. 알았어. 죽긴 내가 왜 죽어. 살아서 내 돈 찾아야지. 내 걱정하지 말고 경찰서 가서 잘 알아보고 와. 알았어. 잃어버린 돈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푼 왕하오. 잠시나마 끔찍한 생각을 했던 자신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무슨 일인지 왕하오의 집 앞에 마을 사람들이 몰려있고 아내가 서둘러 달려가 보는데 흉물인지 그 사이 싹다리 돌이 되어버린 왕하오. 이렇듯 평생 모은 돈을 도둑맞고 한순간 자살을 결심했다가 생각을 바꾸고 살기로 마음먹은 왕하오가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은 것은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어떤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인데, 자 그렇다면 왕하오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살을 결심했다가 마음을 고쳐먹은 왕하오가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가 아직 안 빠졌는데 담배 꽁초를 본 거야. 이분이. 그 피다 남은 담배 꽁초를 본 겁니다. 그럴싸한데? 이게 남았는데 이제 다시 살기로 했으니까 담배 하나 다시 한번 펴볼까? 하고 여기다가 무심코 불을 붙인 거예요. 제발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나만 너무 지금. 정답. 가스레인지에서 틀어놓은 가스가 폭발해서 왕하오가 사망한 겁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아직 남아있어서. 남아있어. 남아있는 거에 담배불을 붙이려다가. 그렇죠. 그래서 사망한 겁니다. 자, 제가 볼 땐 나머지 네 분이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자, 확인. 확인 들어갑니다. 확인하기 전에 같이 확인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까? 같이 하실 분 없나요? 예. 아까 다 문을 여셨는데 우리. 그래요. 예. 아니, 없다 이거죠? 예, 없습니다. 예, 부인께서. 진짜 자신 있죠? 예. 효민 씨 진짜죠? 네. 후회하지 마세요. 자, 확인합니다. 예. 나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예. 진짜 생각 없는 사람이. 상당 실화. 늦게 사람들. 자살을 결심하고 집안의 모든 창문과 문을 닫은 후 가스를 새 나오게 한 채 잠을 재려던 왕하오. 당신 괜찮아? 하지만 때마침 돌아온 아내가 상황을 눈치채고는
서둘러 가스를 모두 잠그고 창문을 모두 열어 가스가 빠져나가도록 통기를 시켰고 정말 다행히 범인이 잡혀 돈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 뛸듯이 기뻤는데 이대로 죽었으면 억울해서 어쩔 뻔했어. 잠시나마 엉뚱한 생각을 했던 자신이 후회스럽고 긴장을 풀고자 습관적으로 담배 꽁초를 꺼낸 후 조금 전 아내가 충분히 환기시켰다는 사실에 안심하며 라이터를 켜는데 이때 왕하우가 한 가지 간과했던 사실이 있었으니 LPG 가스의 경우 LNG와 달리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에 가라앉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더라도 쓸어내지 않는 한 바닥에 그대로 나와있다는 사실. 하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왕하우는 그대로 라이터를 켰고 그 순간 바닥에 남아있던 가스와 창문을 통해 들어온 산소 그리고 라이트에서 발생한 스파크가 반응하면서 순식간에 방구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이없는 죽음이 비단 남의 얘기만 같으십니까? 가스는 음식을 조리하거나 난방, 기계 작동 등의 연료로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지만 사소한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의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혀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미한 전기 스파크만으로도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앞서 본 사례처럼 방 안에 가득 찬 가스를 내보내기 위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하더라도 가스 종류에 따라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도시가스로 알려진 LNG의 경우 공기보다 가벼워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지만 자동차 연료로 쓰이기도 하는 LPG 가스의 경우 공기보다 무거워 아래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어 단순히 창문을 여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환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스안전공사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도움을 받아 직접 실험을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폭발로 인한 주변 피해가 없도록 넓은 운동장에 실제 가정집 방 안과 비슷한 창문이 있는 밀폐된 세트를 꾸미고 방 안에는 사람을 대신해 마네킹을 놓아둔 상황. 이때 바닥에는 가스가 가득 찼을 경우 경고음이 발생하는 가스 누설 장치를 설치하고 마지막으로 마네킹 손에는 미미한 전기 스파크를 일으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합니다. 한쪽에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안전장구를 모두 갖춘 소방대원들과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는 모습. 자, 그럼 지금 실험 시작. 가스 풀어주세요. 먼저 방 안에 가스가 새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밀폐된 방 안에 약 5분 동안 LPG 가스를 누출시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고 고요하기만 한데 5분이 채 되지 않아 가스 누설 경고가 요란하게 울리고 방 안에는 LPG 가스가 가득 찬 상태로 가스 밸브를 잠겁니다. 실험맨 창문 열고 환기합니다. 먼저 주위에 폭발 위험이 없는 것을 확인한 실험맨이 달려가 세트 뒤쪽에 있는 창문을 열고 가스가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환기를 시키는데 자, 과연 LPG 가스가 모두 빠져나갔을까요? 약 10분 경과 후 여전히 고요하기만 한 세트 안. 자, 이제 스파크를 발생시켜보는데 10분이면 충분한 시간인데 하나, 둘, 셋, 정화! 과연 그 결과는?